여기 안 보여. 난 길이 된다고 더 이상 보지 않지? 여자들이 마음이 다르다. 그래 헤어지고 자기도 질이 낫고요. 남자 혼자 그 집에 보내요. 근데 얘가 얼마나 슬픔했어요? 달려와 차를 들고 자꾸 죽겠다고 뛰어내린다 그랬는데 엄청 많이 뛰어내요. 근데 얘네들은 저 같은 멋진 가이드가 나와서 배신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티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린 이미 알고 있잖아요. 베니스가 개뻔짓니다. 양쪽 문이 깊어 보이지만 아무리 마주하되 3cm나 되지 않는 걸 우리 아시겠어요. 뛰어내리고 깜짝 놀라거든요. 개뻔이 딱 박혀. 뭘 죽긴 뭘 줘. 아 죽긴 진짜 체크해줘. 쪽팔려서. 더 슬픈 일 그 뒤에 몰려와요. 혼자는 못 받는다고. 경찰 배석까지 있는데 다리에서 떼어내기 벌금 제시 400명 벌금 쓸쓸히 돌아간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곳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아 죽겠어요.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자신들보다는 자신들 가족들이 너무너무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 풍경 다 의미가 있어요. 쓸데없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눈 감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 ¡Gracias!
canto che ritornerò. Che sarà, che sarà, che sarà, che sarà della mia vita, chi lo sa. Come porto la chitarra se la notte piangerò, una nenia di paese suonerò. Gli amici miei son quasi tutti via e gli altri partiranno dopo me. Peccato, perché stavo bene in loro compagnia. Ma tutto passa, tutto se ne va. Che sarà? Che sarà? Che sarà della mia vita? Chi lo sa? Sicuro che per ogni goccia, per ogni goccia che cadrà un nuovo fiore nascerà, e su quel fiore una farfalla volerà. Io son sicuro che questa grande immensità qualcuno pensa un poco a me. Non mi scorderà. Sì, io lo so. Essere un
quando la gente dorme, scendo giù. Maglione sulle spalle nella notte blu. Nel cuore una chitarra, nella mente cose strane, e sul mio volto un po' di ingenuità. La strada sembra un fiume, chissà dove andrà. Neppure tu sai fermare la mia corsa. 4시간 정도 이동이 된대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요청하고 나중에 신장되기 만에 함께 집에 올 정도는 궁금한 게 필요한데 이거 뭐가 보니까 하려고 올려서 신장되면 되는데 신장할 때 인수부로프도 꼭 똑같이 계속 해요. 근데 번호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많다. 왼쪽 보세요. 지금 할 거만 하고 안 할 거면 나중에 여기 사진 좀 찍으실 수가 있고 나무들도 다르고 기차도 다르고 자 1차선 2차선 차로를 이렇게 용차들이 자 공항에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아프지 병원에 한번 가면 안 돼요 하는데 지난번에 엄마 한 분이 넘어지셨어요 우리 버스에 간호사분이 계셨어요 그거 본인이 그 직업인지라 이게 쓸린 자국 있죠? 이게 붓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불안한 거라 성당 모습들이 다양하죠? 종탑에 하나한 것도 있고 두 개 올라간 것도 있고 그 보면 꼭대기 길을 증가시킨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저기 보면 3시 방향에 초록색 보험가스 뭐 있는데 우리는 저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인강이고 인강 위에 불은 달이다. 인강 위에 있는 달이다. 그것은 교량 역할을 하는 도시다 해서 이게 불살이 이렇게 센 축제가 있나 봐. 학식 지붕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려줄 건데 여러분들이 앞뒤문으로 이렇게 뒷문